네, 안녕하세요. 호시아냐 주장 3번 최효정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뭐야? 어? 질문. 질문? 꽃이요. 우와. 유럽바? 뭐? 읽어. 김영진 대 유럽바 한 명만 고른다면? 뭘 골라야 돼요? 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좋아. 야. 근데 저는 로빠 형. 역시. 아니, 로빠 형이 진짜 너무 사람을 잘 챙기고 진짜 이 형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없어서 안 될 그런 형님입니다. 최호정에게 유정현은 지갑? 지갑. 없어서 안 될 그런 형님입니다. 이게 장난이고. 야, 형이랑 저는 뭐라고 해야 돼? 실과 바늘? 그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형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 운동장에서 저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 형한테 많이 의지하고 또 형도 정말 형으로서 정말 모범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수고. 형이 하는 행동들이 저한테는 좋은 영감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형입니다. 올 시즌 승격한다면 팬들에게 공약 하나 해주세요. 뭘 할까? 승격한다면은 뭐 제가 지금 이거 옷이 보이나? 승격하면은 제가 이 세트 한번 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이 한국 브랜드인데 아드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이 셋업 수트를 한번 잠깐만 제 친구여서 친구여서 예, 개인적인 친구가 하는 브랜드인데 이거 한번 찍어 안 보이네. 이거 찍을 수가 없네. 네 이 셋업 이 수트 자켓을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제가. 네. 승격하면은 제가 자켓을 하나 드리고 제 유니폼도 같이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C 팬 여러분. 네, 이정빈입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그래요? 안양에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일단은 정말 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에 정말 감동을 좀 많이 받았고요. 홈이든 원정이든 진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거에 정말 진짜 큰 힘이 돼가지고 올해도 정말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싶어서 여기 FC 안양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대학교. 아, 저 보고 저 볼게요. 정민 선수 요정인 거 너무 티나는데 이제 그만 밝히고 요정으로 사는 건 어떠신가요? 어제 어떤 사람이 이러던데? 도비 알죠? 날개 빨리 꺼내라고 얘기하던데. 그래요? 인스타 좀 부끄럽네요. 약간 질문이 뭐라고 해야 될지 이거는 재밌게 해요. 요정으로 진행했습니다. 해요. 네, 날개 좀 있으면 꺼내겠습니다. 개막전에 많이 와주세요. 네, 저 이제 개막전 때 팬분들 많이 오시면 한번 날개 세레모니 네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 넣는다면은 네. 다음 뭔가요? 정빈이 생각하는 자신의 외모는 88점 만점에 몇 점? 제 점수는 뭐 88점에 만점이면은 제 등번호가 또 이번에 88번이니까 뭐 88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점이야. 유종현 선수님이 정빈 선수의 안전 이적을 소식이 듣고 반응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종현이 형이요? 일단은 뭐 딱히 그런 큰 반응은 없었고요. 그냥 휴가 때 연락을 그래도 제 생각에는 좀 자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막 죽었냐고 막 네, 핸드폰 고장 났냐고 이렇게 연락이 그때 그랬잖아. 무조건 오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너무 아니 오라고 네. 그랬잖아 내가 안양으로. 그러니까 안양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제가 얘기를 이렇게 연락을 자주 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약간 벌써부터 잡으려고 막 그러시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안양 이적에 이상현 선생님 인터뷰에 영향을 미쳤나요?
사실 솔직히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은 이상윤 해설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부터 약간 좀 그 전부터 약간 많이 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빈형 선생님 사인 부탁드려요. 아 그럼요. 뭐 사인뿐만 아니라 저는 당연히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찍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즐겨 드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커피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좀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해가지고 스무디나 아이스 초코 이런 거 좋아하는데 형들이랑 같이 가면 형들이 좀 많이 놀려요. 애기냐고. 근데 좀 약간 제 입맛이 애기 입맛이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뭔가요? 비니비니 정빈이. 야 이번 천사가 나와버렸네요. 아. 요정에서 천사가. 제가 진짜 한번 개막전에 만약에 제가 골을 넣는다면은 한번 요정이든 천사든 뭐 세레머니 한번 제가 진짜 한번 잘 생각해봐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빈 선생님 혹시 염색이나 탈색할 계획 있으신가요? 한 번쯤 보면. 지금 작년에 규성이가 탈색을 한번 해가지고 약간 괜찮다 싶었는데 그때 일단은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약간 규성이처럼 잘생겨야지 약간 더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한번 보라색으로 한번 여름에 염색 한번 해볼 생각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거는 한번 진짜 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뭐 먹을까? 사랑. 팬들의 사랑? 그쵸. 저는 팬들의 사랑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뭔가요? 아유. 정빈이는 언제까지 잘 생겨? 저요? 저는 좀 약간 꿈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좀 나이를 많이 먹어서 할아버지가 돼서도 약간 좀 지금처럼 약간 멋있게 좀 꾸미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네. 마무리 인사. 하나 더 있어요. 아, 더 있죠? 하나 더 있나요? 정빈이에게 유럽 발언. 아. 일단은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이제 멘탈적으로 좀 약해졌을 때 약간 옆에서 멘탈을 좀 이제 잘 이렇게 채찍질 해주시고 또 잡아주시는 그런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유로빠 한마디로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 아 뭐라 록바형 다섯 글자로? 엄마 같은 남자? 아니네. 없잖아. 아, 어렵다 이거 근데 유럽바랑? 그냥 뭐 다섯 글자가 아니라 그냥 좀 전에 말했듯이 그러니까 엄마 같은 남자? 네. 이렇게 선물같이 이렇게 저한테 네. 찾아와준 이렇게 팀이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보답해야 될 차례인 것 같아가지고 올 시즌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종현입니다. 로빠 형은 작년보다 키가 커졌나요? 더 까매졌나요? 더 까매졌나요로 바꾸자고? 아니야 이거 이거. 로빠 형보다는 주아랑 주원이가 일단 키가 커진 것 같아. 주아랑 주원이 키 커졌고 나는 키가 좀 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 옆에서. 연맹이 반장 선거에서 본인을 공식적으로 유로빠로 인정했는데 유로빠로 인정받은 소감은? 이거는 등 유니폼도 유로빠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소감? 안녕하세요. 이건 뭐야? 이거 뭐야? 그냥 뭐 이런 장비도 있어? 유럽바 선수가 고참 용병으로서 각국에서 온 용병들의 첫인상과 가장 기대되는 용병을 꼽자면? 나우리데스. 이거는 일단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질문 한 사람 신상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와. 만나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질문이 뭔데?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정원아, 고참 용병으로서. 형 방을. 진실의 방으로. 제거 있어요? 이거는. 기대되게 해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뽑는 거는 아직 모르니까. 가장 기대되는 용병? 아니야. 일단 호정이 좀 기대되고. 낙가무라. 낙가무라 좀 기대되고. 일단 올해 다 용병이 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좀 성실하게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안양의 분위기에 다 젖어들려고 하고 있어서 다 기대됩니다. 네. 다른 질문. 내 키가 150이 된다면? 야 정빈아 어때? 이거? 내가 키가 150이 된다면? 너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나보다 나보다 너한테 물어보면 빠를 것 같은데 내 키가 150 어때 그 공기는? 그 공기는 탁해? 탁해? 막 밑에 먼지 때문에? 그럼 쓰경 하고 지금 뭔 뜻이지? 못하잖아요 내 키가 뭔 뜻이에요? 유종현에게 최우정이란? 후배지만 많이 배울 수 있는 이건 뽑으면 안 되겠다 동생 어차피 다 할 거야 그리고 용병 후배 걱정이 없잖아 아 후정이 인터뷰 갔어 인사해요 이제 안녕 인사. 일단 용병들끼리 대화 방법은 제가 포르투갈어랑 영어를 하기 때문에 섞어서 통역을 해주고 어제 같은 경우 연습 게임 때 기오소프랑 닐손이랑 서로 얘기하는데 영어 하다가 갑자기 닐손이 아이 기호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 한국말로 힘들어 근데 이제 닐손도 알아듣고 힘들어 라고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참 웃기고 앞으로도 뭐 애들이 좀 잘 지내고 경기장에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네 여기 기호 이리 와 안녕하세요 FC 안양 팀장 손준성입니다 질문이 이상준 선수가 가장 엄살이 심했을 때? 그때 SNS 통해서 방송했던 것 같은데 상룡이가 작년 태국에 몸이 좀 피곤해서 혈변을 본 적이 있어요 네 혈변을 보고 좀 심각하게 와서 저한테 쌤 저 대장암 아니에요?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듣고 뭐 상룡이 답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상룡이는 조금 이제 예민한 편이어서 그런 통증이나 그런 아픈 거에 대한 이제 사실 선수한테는 뭐 포장하자면 좋은 건데 그날 보통 일반 선수들에 비해 조금 더 예민한 편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You're very warm My name is Khurshid Yasov I'm from Uzbekistan And your name? Gyo Gyo-sof But Gyo in Korea it means this one Good, Gyo Khamni Yeah? You know that? You know? 영컴니 Do you translate this? Yeah, yeah? 영컴니 Cute I am cute okay. Okay. Hello, meus amigos, sou muito bonito, bonitão Hello, my name is Nilson Não sei o que falar, mas espero que vocês venham torcer muito pra gente dia 29 dar força pra gente, pra essa caminhada que venhamos fazer um ano muito abençoado, okay. viu? Tem três perguntas pra você, Nilson. Primeira, quando você vem jogar aqui no Anyang, tinha uma torcida xingou você, né, pô? Tá pedindo desculpa. Tá certo, desculpa. É normal, eu acho que foi no calor do jogo, que ele deve ter ficado nervoso, mas um abraço, eu desculpo você. Segunda, contra o Butchão. Se você fazer um gol contra eles, vai ter comemoração? Eu não comemoro contra esse time meu, mas eu dou a vida. Não tem... O que passou, passou. Então é... Eu tenho que brigar até o fim pelo novo time que eu tô jogando agora. Tá
terceira pergunta. Quando você for virar o treinador um dia, você quer levar qual jogador do Anhang? Rapaz, tem muito jogador com boa qualidade aqui. Então eu acho melhor não falar, só solicitar um nome só. Mas tem muitos jogadores bons aqui. Já era. Fala tchau. Tchau, tchau, bye bye. Sarae. Popoi. Tudo bem? Prazer, meu nome é Maurício. Estou muito feliz de estar aqui. Se Deus quiser, nosso ano vai ser maravilhoso e a gente vai subir para a primeira e mostrar que o Anhang merece tudo de bom esse ano. Entendeu? Entendi. E segunda pergunta. Lá na sua época, lá no Internacional, você fez comemoração e se machucou. Lembra? E aqui na porta também esse vídeo é famoso, você sabia? Não. Ah, isso aí aconteceu, cara. É um momento que eu fazia luta, fazia capoeira e acabei aprendendo e fiz e não me arrependo de ter feito. Sou muito feliz hoje em dia. Se eu não tivesse feito isso hoje, eu não estaria aqui na Anhang. Estou feliz de estar aqui e vamos trabalhar para cada dia melhorar. E terceira pergunta é, você parece com... Já ouviu falar que você parece com o Pepe? Não. Pepe, pô, Pepe. Ah, o Pepe, o zagueiro? É. Nunca ouviu, não? Não. É, isso aí todo mundo fala. Tem muitas pessoas falam que eu pareço com muita gente. É cantor, é jogador, sim. Mas eu procuro fazer sempre o meu, sempre trabalhar firme pra ajudar a minha equipe. O quarto, é. Qual é o seu número de camisa? Ah, meu número é o número 9. E eu vou honrar essa camisa com maior força, maior disponibilidade. Garra que eu tiver, pra gente sair com a vitória todos os jogos. Oh, quinta pergunta. Tem quantos porcentagem de gordura agora? Ixi, agora isso aí me ferrou, pai. Eu sei quanto que é. Você é bom na briga? Ah, eu na briga, cara, eu não sou bom não, porque eu não gosto de brigar, já gostei muito. Mas quando eu briguei, eu era sempre o melhor, né? Sempre não perdia, né? E você foi... Você... Rapaziada, foi um prazer ter falado com vocês. Tudo de bom, abração. E esse ano a gente consiga todos os nossos objetivos e consegue a nossa meta. Valeu? Abraço. Eu quero push Anhang이란? Você quer dizer 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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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cê 여기 지금 얘네를 먹여 살리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커피 사고 밥을 맨날 사야 돼가지고 푸시 안양이란 그냥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벗어나고 영원히 안양 정치를 역시 뭔 정치 이렇게 정치를 내려갈게요 정빈 선수 여자친구가 자주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여자가 주위에 많은가요? 이렇게 난 봤어 맞아 맞아 아 볼게요 뭔 소리예요 아 진짜